면허취득을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시트 포지션 뭐 제대로 맞추지 않고 시험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떨어질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꼭 잘 맞추셔서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자세가 불안정하면 실력이 늘지도 않고요. 좋은 성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포지션 제대로 맞추지 않다 보면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내 기능 시행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행 중에는 사고 났을 때 내 몸이 크게 다치거나 또 운전을 장시간 하면 피로도도 많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트 포지션 충분히 익혀서 학원을 등록하거나 독학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트 포지션 어떻게 맞추는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탑승하시면 안전벨트를 매시기 전에 시트 포지션부터 맞추실 건데요. 시트 포지션은 3단계로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높이, 그 다음에 앞뒤, 그 다음에 등받이 조절을 하실 건데 처음에 높이 조절을 하실 때 액센트 차량은 높이 조절 장치가 있지만 이 베르나는 높이 조절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앉으셨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광석을 까셔가지고 높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높이 조절은 내 머리가 천정하고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높이 조절은. 그리고 이 차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앉았을 때 제가 키가 1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앞뒤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앞뒤 조절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기 전에 발을 오른발을 브레이크에 살짝 올려주시고요. 발 각도는 한 45도 정도 되게 발을 올린 상태로 이 레버를 잡고 그냥 엉덩이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의 다섯시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레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잡고 힘을 줘서 팔에 힘을 줘서 앞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뒤 조절을 하실 때 핸들 하단 커버랑 주먹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고요. 아니면 내 다리 이 꺾여주는 무릎의 각도가 120에서 150도 정도 사이 가장 편한 각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조절을 하신 다음에 가끔 핸들이 요 무릎하고 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핸들이 조정이 됩니다. 높이 조절은 여기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살짝 이렇게 내리시면 그 다음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조정되니까 혹시 허벅지가 핸들에 너무 닿아서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내려놓지 마시고 위로 올리셔가지고 밑에 레버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는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왼쪽에 레버를 잡아당겨 올려셔가지고 이렇게 등에 힘을 빼면 앞으로 숙이면 등받이가 올라오고요. 이렇게 누르면 등받이가 내려갑니다. 이때 등받이 조절은 내가 핸들 12시를 잡았을 때 한 팔의 각도가 160도 나오거나 아니면 180도로 쭉 뻗었을 때 팔목이 핸들 12시 부분에 살짝 손목에 눈금이 딱 걸쳐지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팔을 잡았을 때 팔이 살짝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팔이 살짝 꺾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돌릴 때 팔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핸들 돌렸을 때.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하시면 우리가 시험 보실 때 충분히 시야 확보가 돼서 차로 유지라든가 주차할 때 봉식을 맞춰서 탈선 없이 장내 기능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장내 기능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